정말 난리 나고 있습니다. 성원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고소와 지수 지구씨, 지구씨 프랑스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앞에서 너무나 환영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그만큼 수요일에 앞서서 봤는데요. 본부디들의 영상을 딱 보니까 멤버들이 직접 프라이버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어디 찍으신 거예요? 아, 프랑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뭐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십니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에펠탑, 그리고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까지 저희가 프랑스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장소들을 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장소들을 세비앙, 세비앙 여러분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마스 우리 팬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지코씨 하면은 랩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위해서 사랑을 받아서 직접 실시간 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직접적으로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비타 Yeah, I'm meant to party, party. Let's get started.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코 씨 한 박수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다음 무대를 소개하기 위해서 꼭 지코 씨가 함께 하는 들었어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스페셜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바로 제가 프로듀싱한 곡이기 때문에 직접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노래들한테 프로듀싱을 했다고요? 그쵸, 네. 제가 올해 초에 발표했던 Break of the Maker이라는 앨범은 수록되었던 사랑이었다라는 곡을 루나 씨가 같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서 나온 저희 블랑비 루미 퓨비어드 앨범에 테이 씨가 바로 이 자리! 네, 아리 랑데뷰에 맞춰서 루나 씨와 태희 씨가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러죠? 난리 정말 난리였다고 하는 건데요. 자,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캐리콘 2016 프랑스를 위한 특급 콜라보입니다. 네, 특급, 초특급 콜라보라고 할 수 있죠. 네. 애절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대를 보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랑이었다 가사 혹시 지코 씨의 경험담에 쓰인 이야기인가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선수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FX의 루나.